진천 농가 맛집 농민 셰프의 묵은지 화련. 묵은지 갈비 전골 이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. 장독대도 있고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는가 봐요. 예약을 하고 왔는데 전달이 안 됐는가 봐요. 묵은지 갈비 전골. 깻잎이 아닌데? 반찬이 12가지가 나온대요. 깻잎이야. 깻잎 아니라고 또안 되지. 농주라고 여기서 만든 술이래요. 아직 전부 다안 보였는데? 다 빨리 주셔도 되는데. 어르신들이라 잘라드리는 게 젊은 사람들은 자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많거든요. 우리 옛날에 이거 묵은지 이거 많이 했는데 이렇게 쭉쭉 찢어 먹는 거 좋아해요. 나중에 가만히다가 막 이렇게 옛날에 그랬잖아. 서울에 안 먹고 가만히다 찢어 먹는 거 좋아하는데 소금에 절여서 쌓아놨다가 우리 틈에 저기 무침 먹고 막 그랬잖아. 가만히 아, 고기가 이것으로 하는 게 아니야. 네, 생고기다. 아, 생고기예요? 생고기가 좋아요. 고기를 좀 많이 익혀야 되나? 죄송해요. 제가 미리 끓여놔야 되는데. 어서 오세요. 예, 고생했어요. 좀 거끓어야 되겠는데.